전문의의 정확한 정보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안과교수 배영원입니다. 그 녹내장의 어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는데, 저희가 녹내장이 생겼을 때 안압이 올라가면서 원래 각막이 투명한데 그게 약간 투명성을 잃게 되면서 눈빛이 약간 초록빛, 푸른빛을 띠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 선천 녹내장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원이 돼와서 눈이 약간 푸르게 보인다 해서 녹내장이라고 명시가 됐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실제로 녹내장이 걸렸다고 해서 눈이 진짜 파랗게 되거나 초록색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녹내장의 발병 원인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안압 상승이 가장 중요한 1번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는 시신경의 어떤 혈류 장애도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에는 안경 쓰시는 분들, 근시와 같은 것들도 녹내장을 잘 일으키는데 원인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위험인자라고 하는 분들, 녹내장을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분들을, 만 40세 이상의 나이를 있거나 아니면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어떤 전신질환이 있으시거나, 녹내장에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근시가 있거나, 뭐 눈을 다쳤거나 수술받았거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거나 이런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녹내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질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면역 치료의 약제인데요. 전신적으로도 쓸 수 있고 안과에서도 사실 많이 씁니다. 근데 스테로이드 자체가 안압을 올릴 수 있는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분들은 항상 안압 체크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안압이 아주 높으면은 당연히 자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상 안압 범위가 10부터 21까지인데요. 급성 폐쇄각 녹내장 같은 경우 한 안압이 30, 4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두통이라든지 안통, 뭐 시력 저하, 충혈 등의 증상으로 증상을 느끼고 응급실에 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근데 사실상은 굉장히 일부, 전체 녹내장 중에 소수에 해당하고요. 대부분의 녹내장은 개방각 녹내장으로 안압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증상을 전혀 못 느낍니다. 그래서 자각 증상이 없는 게 사실은 녹내장의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녹내장을 다른 말로 뭐 소리 없는 시력 도둑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각 증상을 느껴서 녹내장을 발견하면 이미 늦을 때가 많고, 안압이 실제 올라가서 녹내장을 발견하는 경우는 매우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은 앞선 연구들에서 어떤 자세 같은 거, 머리가 거꾸로 되는 자세들, 물구나무를 선다든지 뭐 요가 자세 같은 걸 하면 안압이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세게 관악기를 불거나 뭐 넥타이를 꽉 매는 것도 사실 녹내장에는 안 좋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또 물안경 같은 거를 써도 안압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긴 한데,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잠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연구상에서는 안압을 올릴 수는 있지만 실제 임상적으로는 녹내장에 큰 영향을 준다고 아직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는 하시되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녹내장은 사실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녹내장은 자각 증상이 없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기 발견입니다, 사실상. 근데 증상이 없는 질환을 조기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안과에 가셔서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게 사실 녹내장을 가장 빨리 발견하는 방법이자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녹내장은 만성 진행성 시신경 질환이라고 분리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신경 질환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울해하시는데, 사실은 이건 저희가 젊어질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처럼 시신경도 나이를 들고 녹내장은 그 속도가 좀 빠를 뿐입니다. 저희가 치료는 안압을 낮추어서 그 시신경이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거고요. 관리를 잘하면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100년 동안 실명하지 않고 남아있는 시신경을 최대한 보존 하면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압을 낮추어서 시신경의 손상을 최대한 늦추는 방법으로 치료 및 관리를 합니다. 안압을 낮추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보통 약을, 안약을 점안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그 밖에도 레이저, 두 가지 방법 다 안 된다 그러면 수술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안압을 낮추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